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와, 너무 멋있죠? 네. 와, 여러분들의 그 열기, 그 또한 멋있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만나러 와주셨는데, 사실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우리 세신이의 자매님께 청년들이 묻고 싶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. 네. 답변 부탁드릴게요. 네.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. 그 질문이 기쁠 때 또는 힘들 때 살아가시면서 언제 가장 하나님을 찾으시는지요? 방송 멘트를 할까요? 제 그 진심을 담아서 얘기할까요? 진심으로! 진심으로! 사실요, 기쁘고 잘 나갈 때는 감사한 거 잘 몰라요. 그러다가 어떤 날 턱 크게 뭐가 가슴에 올 때 그때 기도하게 되고요. 그때 무릎 꿇을 때 되고요. 그때 또 성당에 또 열심히 나가게 되고요. 근데 그게 저인 것 같고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. 흔들리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, 어느 날 갈 길을 잃었을 때, 어느 날 앞에 벽이 보일 때 그때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엄마! 이렇게 찾듯이 그냥 주여하고 그냥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기쁠 때나 행복할 때도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지 않듯이 그냥 의식하고 살다가 힘들 때 기도하고,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철들었어요. 감사해요. 감사해요 소리를 그냥 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도 그 소리가 나오고 매일 아침이 기적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저 철들었어요. 저는 철들려면 뭐라는데 큰일 났네요. 잘 돼요.